문은 들어오는데 쟤 너무 고지식해 아들이. 예, 너무 고지식해요. 응? 그러다 보면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아. 열심히 기술은 좋아. 열심히는 해. 근데 승질이 더러워. 진짜로. 아빠랑 똑같아. 응? 그러니까 인정은 받아 남 밑에서는 예, 잘한다고. 잘한다고 해요, 맨날. 그건 지 사업을 하고 싶어요. 원래 따지면 걔는 40살 넘어야 돼. 왜냐면 풍파는 30대를 겪어야 돼. 응? 그럼 40 넘으면 좀 괜찮아질까요? 응, 40 넘어야 걔는 좀 나아져. 36, 7 돼야지 그때부터 좀 뭔가 운기가 돌아. 응? 근데 급하게 하면 쟤 지금 망해, 잘못하면. 근데 자,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. 운기가 안 찼어. 그리고 쟤는 사람을 들들들 볶을 수 있어. 표정 관리가 안 돼. 그러다 조금 뭐, 저게 얼굴이 나타나. 타타나. 그럼 직원들은 움직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, 혼자 할 거야? 직원하고 자기가 실장하고, 어? 사장하고는 달라. 근데 나도 자꾸 하지 말라고. 근데 쟤는 누구 말안 들을 거야. 고집 지금도 어디 알아보고 있나 봐. 할 자리를. 있어. 근데 크게는 안할것 같아. 응. 근데 지금 무슨 두세 군데 어디 봐놓은 게 있어. 여기다 할까, 저기다 할까. 예, 맞아요. 그러고 여름만 싶어. 지나면 할 거래. 응? 걔는 하게 돼 있어. 근데 걔꼭 하게 되면 엄마가 걔 운을 잘 열어줘. 어디다 다니면서 잘 풀어줘. 그래요? 그래야지 걔가 그 운기를 받아서 열고 가.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인복이 많지가 않아. 맞아. 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도와줄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. 그리고 쟤는 지가 다 일하려고 그래서 문제야. 맞아, 맞아. 지가 다 그렇게 뭐든지 그냥 하려고 들어. 마음에 안 든다고 지가 한다고 하더라고. 그럼 맨날 지는 맨날 일 속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 힘들어. 직원들은 갖다 옆에 앉혀놓고 뭐할 거야 그걸. 너무 힘들어 갖고. 그러니까 몸뚱이가 저렇게 가는 거요, 맨날. 힘들어도 걔는 일할 때는 억척같이 일해. 예. 지 몸뚱이 부서지라고 해요. 응?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 하지 성격이 그러더라고. 말고, 그렇게 하면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지. 그러니까 맞아. 남들은 그렇게 하면 돈도 두 배씩 받더만. 돈은 쥐꼬리 받고 일은 돼지기 많이 하고. 그러니까 숨이 막히지.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다가도 승질나면 때려치는 겨. 지금 또 거기서 또 한나절씩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서 붙던데요, 사무 같이 해자고. 근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가 계속 보면 계속 일을 하니까 지 몸이 지금 안 그러니까 좋으니까 사장들은 좋아하지. 몸안 가리잖아. 안 해. 시다, 쟤가 두목, 세목을 하는데, 그럼 사장들 야가지면 어때? 사람을 안 써. 쟤 혼자 있어도 하니까. 예, 그런다고 하더라고. 그 5만 원더 주고, 걔 쓰는 게 그냥 일당 덜 주고.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냐고. 그러니까, 아유. 응? 그니까 지가 힘든 거예요.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럼 돈 우는 좀 언제 따르려나? 40 넘으면 그래. 따러요? 그러잖아. 쟤는 지금 예. 남 도와주기 바쁜 거야. 맞아. 응? 돈을 벌면 또 없어. 다 날라가고. 누구 뭐 사주는 걸또 좋아해. 응? 그럼 맨날 나는 남한테 얻어먹는 건 없고 맨날 사주다 보면. 응? 한 번씩 술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. 응? 몰아서 많이 먹는 것 같아. 먹을 저 때도 친구가 안 됐다고 저도 저기 하면서도 돈을 20만 원 주고 왔다고 하더라고 또. 그래서 자기나 좀 살으라고 그래. 착해, 아들, 착해. 예, 너무 착하다고 사장들이 다 그런대요. 자꾸 붙들라고 그러고. 내가 나 같아서 걔 붙들겠어. 일 잘하니까. 걔는 실장이라고 뭐 저거라고 안 가려 일을. 그러니까 주방에서 주방장 아줌마들 일까지 다 도와준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맨날 그렇게 하지 시다지 말라고. 뭐. 그러니까 그 주방장 언제까지 맨날 아줌마, 시다 할 주방 거요? 아줌마도 그렇게 자꾸 저를 좋아한대요.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알아서 그렇게 해준 해주는데 거니까. 뭘.
하라고 하기 전까지 다 알아서 속상해 하는 거. 죽겠어 그래서. 지금 올해는 몸 관리하라고 그래. 또 아, 몸 관리. 잘못하면, 그리고 한번 이 목부터 허리까지 좀 다시 찍어보라고 그래. 응? 자꾸 이 신경이 자꾸 눌려. 그것만 잘해서 넘기면 아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돈 쓰다 보면 개불 남는 거 없어. 그것만 잘하라고 그래. 아, 그거만. 응. 그다음에 걔는 어디 가서든 인정은 받아. 근데 실속 챙기라고 꼭 얘기해줘. 그러니까 실적이 없어. 응. 그리고 올해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자 그래. 이제는 사업하는 거는. 응. 그래야지 지가 손에 안 가.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. 또 탁탁 끌어갖고 맞아, 하냐. 다 끌어갖고 하려고 응. 그것만 잘 신경 쓰고. 그 사업한다고 딱날 잡으면 뭔가 하면 그때 와서 잘 풀어. 응. 그것만 잘하면 그래도 나쁘진 않아. 아셨죠? 예. 네. 네. 안녕히 감사합니다. 가세요. 네. 네.